한 90%가 행복한 순간을 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한 10% 정도는 곧 멈출 우리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있었냐면 여동생분이 자기 언니 촬영을 꼭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해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드를 꼭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저희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했는데 촬영 당일날 알고 봤더니 자기 언니가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아. 다음 주면 절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언니의 그 아름다운 40대의 몸을 담고 싶 그 동생의 마음으로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촬영 당일날 촬영을 하는데 저는 40대 여인의 몸이 그렇게 예쁜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 그때 기억이 많이 나요. 그게 좀 힘들어요, 근데. 잔상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네네. 하루 중에 계속 남아있고 촬영 있었던 그 시기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도 안 돼. 중요한 건 저희 가족 사진이 없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으로 아빠는 영정사진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맨날 찍고 있는 내가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지금도 가족 사진 찍으러 오시는 노부부를 모시고 오시는 가족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오시면 그냥 찍어드려요. 그분들 그냥 영정 사진을. 그런 순간이 제일 사실 힘들죠.